딴딴따다 오늘 왔어. 나 고해준에 우리 쭈쭈 친구들과 영원한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안 나왔어요. 했다. 잘 나오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에 좀 더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맞아. 괜찮아요? 여러분 안 나왔어요. 했다. 맛있는 거 엄청 많이 준비했어요. 맞아요, 사실.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파티하자고 한 거예요. 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핫도 묘하게 다이어트 식이다. 어떻게 알았지?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가장 내가 다이어트 중에도 뭔가 약간 죄책감을 덜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김치볶음밥, 구운 치킨, 약간 볼케이노 스타일로 굽고 싶었는데 좀 너무 타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새우, 이거 칵테일 새우, 연어, 회, 그리고 떠먹는 피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치팅데이가 맞긴 한데 그렇다고 예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하지만 전 그래도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빰빰빠밤 빰빰빠밤. 화면 비율이 또 그거예요? 화면 비율이 또 잘 안 나와요? 괜찮아요? 자, 우리 그러면은 맛있는 거 먹자. 알았지? 아, 나 지금 너무 배고파. 근데 사실 튜베룹 여러분들은 뭐 드시고 계세요? 네? 에? 아, 화면이 홀쭉하다고요? 왜 그러지? 이상하네. 한번 좀 옆으로 늘려볼까요? 화면 비율 이상해요? 왜 그러지?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옆에서 뿌 매니저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먹겠습니다. 태바랍 비율 됐어요? 오케이 I got it. 일단 저 그거부터 먹을래요. 떠먹는 피자. 왜냐면은 치즈는 여러분 빨리 먹어야 되는 거 알죠? 두 배로. 어, where is my 저 미니볼 주세요. 미니볼. Thank you very much. 아, 연애님. 어, 치뽀 하셨어요.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아, 아영님 많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고마워. 잘 먹겠습니다. 뜨거. 크리스찬 유교걸. 30만 구독자 축하합니다. From 방구석 맥스 스테픈 메리. 나 진짜 외국분인 줄 알고 살짝 당황했잖아. 감사합니다. 밑에 이거 고구마 깔았거든요? 디전 존맛탱이군. 와우! 냠냠굿. 나 치킨 먹어야지. 아, 여러분, 그리고 이거 소스도 있어요, 저. 봐봐요. 이거 소스 뭔지 알아요? 이거 스리라차랑 마요네즈랑 섞은 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 밀크님 5,900원 감사합니다. 영준님 3,900원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니까 빨리 먹어야겠다. 자, 오늘 채팅창이 엄청 빠르네요. 아니, 사실은 내가 30만을 제대로 축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나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했는데 먹방밖에 없더라고. 헨조앤니 이불 감사합니다. 제시 30만 축하해. 여기 이불 오늘 먹은 점심값으로 퉁치자. 혜은아 똑바로 23불 나머지 $23 보내주세요. 혜은님. 아, 연어 한입 치베로. 연어를 게다가 이거 마요네즈 살짝 찍으면 더 맛있어요. 아시나요,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와, 근데 너무 빠르다. 채팅창 어떡하지? 민서짱님, 밀크님,
김수장님, 이은유님, 고양이 성공나님 감사합니다. 저 지금 채팅이 너무 빨라가지고 내가 못 읽고 있어. 여러분 채팅 오늘 못 읽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못 읽었으면 알려주세요 저한테. 이거 내가 만든 피자인데 먹어볼래? 아주 맛있단다. 하루님 많은 감사합니다. 맛있다. 옛날 먹방 재질이라고요? 이거 봐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직접 구운 약간 자메이카 스타일로 구운 거예요. 맛있겠지? 이거 봐봐요. 어이 기름이 막 흘러나오네. 잠깐만, 이걸 어떻게 먹어야지 내가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일단 이거 마요네즈 소스를 찍어서 마요네즈 소스 찍어서 먹어야지. 맛있다. 그래, 이게 사는 맛이지, 그쵸 여러분? 여러분 손이 더러운데? 그거 어디 갔지? 근데 휴지 가져온 거 같은데? 해줘, 아래 있다. 저기 있네. 잠깐만요 여러분. 저 여기 채팅방이 되게 핫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점점 더워진 느낌이에요. 너무 행복해. 어떡하지? 옆에서 지금 뿌큐보이도 배달 음식 먹고 있어요. 옆에서 지금 엄청 행복해하고 있어. 근데 뿌큐보이가 오늘 매니저로 있어줘야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중요한 날에는 유난히 더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단촌이 오장 감사합니다. 맛있어. 근데 이거 있잖아요. 와우, 들숨 날숨의 재력님 65,000 감사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한데,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명준님 말씀 감사합니다. 땡큐. 진짜 다들 감사해요. 나 할지 영상 잘 안 보인다. 나 할지 영상 공짜로 보기 미안해서 데이터 켜고 보잖아. 아 진짜 데이터를 켜고 보면은 그게 달라요? 나 몰랐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유 다들 다들 뭐지 왜? 돈 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걱정되잖아. 그렇게 많이 보내주면 걱정되잖아. 허두리님 5,900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아니 저 그리고 볶음밥도 했는데 이 볶음밥은 원래 좀 더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볶음밥이 뭐지? 그 뭐냐 뭐시기냐? 여기 담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조금만 미니 볶음밥으로 했어요. 보이시나? 미니 볶음밥 큐바로. 너무 행복해. 그냥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 아 이거 진짜 행복한 고민이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해볼게. 하이루님 많이 저는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아 치킨 너무 맛있는 건데. 와우. 아니 특히 이거 스리라차 마요네즈 찍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약간 간장 마늘 뭐라고 해야 되지? 마늘 간장 치킨 약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만든 것 같아.
나 완전 공주님이라서 오늘 기분 좋아요. 그래서 막 이거 썼잖아. 아니 여러분, 근데 우리 건배사도 아직 안 했네, 그쵸? 응. 케이틀리님 3만원 감사합니다. 30만 축하해요. 혹시 30만이라서 3만원. 우와. 약간 투투 감성인데, 우리 옛날에, 어? 중학교 때, 막 사귀면은, 야, 우리 오늘 사귄 지 이틀 됐다. 투투다. 이틀이었나? 2주였나? 이틀이었나? 응. 아, 소리가 너무 작아요? 소리 한번 키워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잘 안 나와요? 여러분, 라이브가 제가 지금 방에서 하는 라이브라서 너무 뭐라고 해야지? 좀 열악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제가 만들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다. 아, 치즈. 안 돼! 냠냠냠. 잘 들려요? 아. 박형준님 12,000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고생한 친구 배지연 응원해달라. 배지연 선생님! 얼른 이 코로나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아차아차 화팅하면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화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건배사 한번 할까요? 근데? 화질이 너무 안 좋다고요? 진짜요? 왜 그러지? 여기 인터넷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원래 평소에 이거보다 훨씬 좋거든요? 왜 그러지? 꼭 이렇게 중요한 날에 이런다니까? 넬름 넬름의 의사오방 감사합니다. 그분이 많이 참 감사합니다. 해주가 벌써 30만 실수라니. 현생 때문에 너무 빨라가지고 못 이기겠네. 호다닥 가야 할 것 같아요. 안큼불려 300만까지 행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거 하자. 건배사 한번 합시다. 이거 뭔지 알아요? 탄산수예요. 탄산수 해볼까? 응? 하나, 둘, 우리, 잠깐만. 건배사를 해볼까? 탄산수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번 건배사는 어떻게 할까? 빨리 마시고 싶은데? 빨리 생각해봐요, 여러분. 응? 아자아자? 건배사, 아자아자 쭈쭈, 화팅이다! 하자. 다 같이. 어? 우리, 나의 초심을 기약하면서, 아자아자 쭈쭈, 화팅이다! 이렇게.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아자아자! 쭈쭈! 화이팅이다! 나 트름했어. 다음 건배사는 아줌마들의 우정은 뒤질 때까지. 채팅창이 엄청나게 많은 쭈쭈들이 부땅콩님 2,000원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 진짜 너무 웃기다. 대단해 다들. 열정이 아주 대단해. 아 근데 이 치킨에다가 마요네즈 찍어 먹는 거 진짜 행복하네요. 맛있어. 행복해. 이게 삶인가? 유니님 이천원 감사합니다. 포켓볼은 지금 옆에서 닭똥집 튀김 먹고 있거든요. 몇 개 나도 얻어먹어야겠어. 저도 주세요. 한 주세요. 사실 제가 지금 약간 건강 관리 중이라서 막 너무 튀긴 거는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오늘 같은 날에 좀 먹어도 되지 않을까? 막 요래. 이것도 마요네즈 찍어서 먹으면 개그맛. 닭똥집 튀김을 어디서 파냐면 저희 집 근처에 한국 음식집이 있어요. 거기서 팔아요. 강돌주님 만원 감사합니다. 성희름님 5,900원 감사합니다. 아 옛날 무한도전 같다고요? 칭찬이겠죠? 자, 아 맛있게 먹을게요. 닭똥집 튀김. 와우. 너무 딱딱해. 그 사이에 내 이가 너무 약해진 건가? 미크님 저번 감사해요. 너무너무 힘든데 고마워. 미크 화팅이다. 너무 딱한데 이거?
나이 들은 건가? 막 이래. 맛있다. 행복해요. 음식 탓은 안 해. 왜냐면 음식은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 알죠? 아니, 이거 터트려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식어버렸어. 지금 그냥 터트릴게요. 얍. 김치볶음밥은 원래 노른자랑 먹어야 맛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약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저렇게 해봤어요. 근데 신기한 게 다이어트 시작하고 나서 김치볶음밥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왜 그럴까? 새 영상 언제 올라오냐고요?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먼 살 언제를 말아. 나 이것도 준비했다고. 내일이요? 내일 안 했고, 이거 뭐냐면 내일이 지금 다 벗겨진 거예요. 제가 매니큐어 발랐다가 다 벗겨진 거예요. 어때요? 나름 엣지 있지 않나요? 살 빠졌다고요? 뭘 배신감을 느껴? 돌멩이님 이천원 감사해요. 배신감 느낄 필요 없어요. 저 원래 이거보다 훨씬 날씬했다고요. 네? 무슨 말이야 이게? 왜냐면 이제 그때로 건강을 좀 찾기 위해서 하는 거지. 솔직히 막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래 나로 돌아가는 것뿐.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지금 이거 먹고 있는데 내 앞에서 다이어트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나 이렇게 앉아도 되나? 세삼이 지금 뒤에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을걸요? 새우는 여러분 스리라차 찍어야지 맛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진짜 개맛있어. 얼른 나와야겠다. 맛있어. 근데 내가 치킨 잘 튀긴 거 맞겠지? 맛은 있는데 중간에 살짝 빨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가영파님 2500원 감사합니다. 결혼 30주년 같다고요? 왜 여기 안쪽이 안 지는 것 같은데? 이겼나?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아, 깜짝이야, 언니. 2500원 감사해요. 고마워! 아, 여기 되게 고등학생 분들이 많으시구나. 오, 신기하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시절로 엄청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요즘도 맨날 꿈꿔요. 근데 믿겨지지 않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 진짜 너무 재밌게 지냈거든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반가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그것도 있어요. 곱창볶음도 있어요. 근데 곱창볶음이 좀 멀리 있어가지고 좀 이따 먹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따쥬님! 따쥬님 많은 감사합니다. 30만일. 아, 30만일에서 헐레벌떡 오셨다고. 감사합니다, 따쥬님. 저 염색할 생각 있어요, 사실. 진짜. 요즘 염색 뽕이 차오르고 있다니까, 여러분. 한 살이시라고요, 여러분? 누구야? 여기 한 살 누구야? 천재다. 영재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살 어떻게 키보드 쳐? 어, 나 왜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완전 노잼인데? 혜자 정신 차려. 먹느라 지금 너무 정신이 팔린 것 같아. 연우님 5,900원 감사해요. 나 근데 너무 입 벌리고 말하는 거 아닌가?
물론 불나방님 이점에 감사해요. 네. 어, 햄버거 시키세요. 네, 꼭 시키세요. 나 옴브레 하고 싶어요. 옴브레. 아, 무라 무라 옴브레. 저 지금 근데 연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아, 연어 너무 좋아. 어떡하지? 이거 엄청 탱글탱글. 이거 푸키보이가 직접 잡아준 연어예요. 맞죠? 푸키보이가 직접 잡은 거예요, 여러분. 완전 탱글탱글하고 완전히 두껍고 부드럽고 아, 맛있겠다. 자, 트램에서 죄송해요. 연어를 먹을 때는 맛있게 먹는 방법. 약간 레몬을 살짝 이렇게 묻혀줘요. 딱딱딱. 1, 2, 3. 3, 2, 1. 1, 2, 3. 합쳐서 9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연어 위에 살포시, 살포시 이 생 와사비를, 와사비 말고, 생 고추냉이, 고추냉이를 올립니다. 변백현 또 잘생겼어. 맨날 잘생겼어. 님 12,000원 감사합니다. 30만 축하해요. 감사해요. 변백현 잘생겼어. 자, 그 다음에 이거 올렸잖아요. 이거 고추냉이 올린 다음에 여기 살짝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전 사실 많이 찍는 거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입에. 맛있다. 이거 두 번째 있는 거? 이거 김치볶음밥. 근데 나 너무 식어가지고 원래 약간 이렇게 엄청 많이 퍼가지고 한 입에다가 우거우거 먹어야지 맛있는데 알죠? 응? 막 이 계란이 막 다 식기도 전에 한 입에 엄청 크게 퍼가지고 우거우거 먹어야 된다고. 그게 국룰이라고 아시냐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김치볶음밥. 아, 소리가 너무 작아요? 소리 진짜 지금 많이 작은가요 혹시? 맛있어. 아, 깜짝이야, 언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나 근데 지금 여기가 왜 이렇게 맵냐? 뭐가 단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소리 지금 이게 좀 많이 키운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소리가 잘 안 들리면은 조금 볼륨을 키우실 수밖에 없어. 릴라 정맨 5,900원 감사합니다. 연보라니 2,500원 감사합니다. 너무 많아요. 맘, 니네 누군지 아나님 12,000원 감사합니다. 제대로 위미님 2,500원 감사합니다. 고마워. 천천히 먹어도 된다고? 근데 제가 원래 좀 빨리 먹는 스타일이긴 해요. 이거 봐, 다 탔어. 내가 잘못 구워가지고. 근데 맛은 있다. 봉도 먹어야지. 봉 진짜 조그매. 이거 뭐야, 어떻게 된 일이야?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까매? 이거 약간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라벤더님 5,000원 감사해요. 와, 퇴사하셨어요? 이거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그 왜 막 어디냐, 정글의 법칙 같은 데 가면은 다 같이 그냥 고기 같은 거 불에다 구워 먹잖아. 엄청 조그맣게. 근데 막 이러면 맛있다 말하고 그냥 그런 느낌 아니에요? 완전 블랙치킨인데? 맞아. 막 개구리구이 막 이런 거 있잖아. 맛있네. 아, 메추리구이. 아, 근데 이게 닭이 내가 오늘 한 마리를 사가지고 닭을 구운 거거든요? 근데 되게 닭이 조그매요. 우리 또 한번 건배사 하자. 이번에는 햇주의 성공 기원, 발전 기원 해서. 아, 또 이거 난리 날려나? 뭘로 하지? 성공 기원, 발전 기원 또 하면은 난리 날 것 같아서 아이디어 좀 주세요, 여러분. 응? 아, 아줌마들의 우정은 뒤질 때까지,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면 아우디 하나 자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아우디 하면서 치치 그거 치얼스 하는 거야 아우디 하나 둘 셋 아우디 핵조 전기 밝기 아우디라고 아우디라고요 너무 행복하다. 오늘 같은 날 어. 곱창볶음도 한번 먹어볼까? 곱창볶음도 제가 가져왔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이거 한국 마트에서 직접 산 거예요, 여러분. 맛있겠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맛있어요. 이거 이게 다 뭔지 알아요? 이게 바로 당면이에요. 아니 근데 나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잘할 텐데, 그쵸? 사실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내가 막 여기서 한국 음식 먹으면서 여러분 이런 거 맛있겠죠? 막 이런 거 너무 어이없죠. 한국이 먹을 거 훨씬 많은데, 어? 깊은 밤님 12,000원 감사합니다. 혜주 내 삶의 낙이다. 혜주 사랑해. 감사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기 완전 경기도 호주시. 여기 곱창 있어요. 곱창 보이시나? 곱창이랑 완전히 그거 뭐지? 그 당면이랑 이거 진짜 달콤하고 맛있어요. 라림 유니 2,000원 감사합니다. 세계 최강 해주님 30만 구독 축하드려요. 네, 땡큐. 땡큐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트림이 먼저 나왔어. 나의 본성보다 트림이 앞서버렸다. 자, 하나, 둘, 셋, 맛있게 먹으세요. I love it. 맛있다. 넌 이 맛에 밥을 먹지. 여기다가 볶음밥 한 입 먹으면 진짜 꿀맛이라고. 출발은. 술 뭐냐고요? 이거? 들어는 봤나? 스파클링 워터! 스파클링 워터에다가 그 여기 애플 사이다 비니거라는 거 있거든요? 그거 섞은 거예요. 브라운 레인님 5,900원 감사해요! 아 근데 역시 여러분 내가 솔직히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여기 있는 건 제가 다 직접 만든 거거든요? 바깥 음식이 이길 수가 없다. 이게 달고 짜고 맵고 막 그 막 MSG 맛 있죠? 이길 수가 없네 이거. 응? 마늘님 2,500원 감사해요. 포켓볼 긴장해. 해초 언니 부인자리 내가 노린다. 포켓볼이 안 그래도 진짜 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왜냐면 포켓볼이가 너무 저처럼 매력적인 부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를 어디 내놓기가 무서울 정도로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그치? 맞대요, 옆에서. 아무 대답도 안 왔지만, 맞대요. 자, 쭈쭈친구 한별님, 31,000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우씨, 이거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곱창볶음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 오늘 완전 행복하다. 나 원래는 오늘 약간 걱정했었거든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젯밤에 잠도 못 잤어요, 여러분. 저거 원래 안 이렇거든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오늘 라이브 할 생각에 약간 긴장도 되고 잠이 안 오는 거야 여러분. 민깡님 말씀 감사합니다. 카야코 성장 속도 따라잡자. 카야코 성장 속도 속도가 그렇게 빠른가?
저 약간 먹는 속도를 낮춰야겠어. 지금 너무 빨리 먹으면은 사실 빨리 끝나거든요. 그러면 안 돼. 알죠? 여러분, 우리 천천히 즐기자고. 아우디 다시 한번 외쳐. 아우디. 건성 김미연님 감사합니다. 알스님 2000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 진짜 고등학생분들 진짜 많으신가봐요. 왕석언니 5000 감사해요. 고마워. 프로 BJ 같다고? 사실 이거 되게 열심히 준비한 그 각도예요. 저 이거 혼자 막 들고 오는데 사람들이 30 이러면서 막 뒤에서 뭐야 뭐 생일파티에? 이러면서 되게 막 쳐다보더라고. Sorry. 현정우이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동기야 라고 한번 해줘요. 동기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수님 3만 감사드려요. 삼치만 넘넘 축하하고 오래오래 함께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이 오늘 저 그거 들고 혼자서 진짜 집까지 걸어왔거든요. 왜냐면 이제 뿌키보이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저 혼자 이제 그걸 들고 집을 오는데 그게 그 이 풍선이 생각보다 너무 큰 거예요. 이게 풍선이 하나에 80cm예요. 풍선이 진짜 너무 커가지고 저가 아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클 줄은 몰랐는데 이러면서 막 빨리 집으로 와야지 하고 빨리 걸으면 걸을수록 그 풍선이 더 펄럭펄럭펄럭 거리는 거야. 알죠? 왜냐면 이게 바람에 이렇게 날리면은 중력 때문에 이게 뒤로 가면서 엄청 펄럭펄럭펄럭 거려요. 그러니까 막 아 빨리 가야지 이럴수록 좀 뭔가 더 카트라이더에 나오는 막 그런 캐릭터같이 되는 거야. 아 진짜 내가 나 완전 오늘 혼자 완전 드라마 썼다. 드라마 썼어. 새우 치얼스. 여러분들 뭐 먹고 있어요? 다들 왠지 맛있는 거 먹고 있을 것 같아. 박이응이응님 유튜브 감사해요. 고마워. 오늘 왠지 다들 되게 맛있는 거 먹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야 돼. 우리 함께 음식이 최한 날이야. 알지? 아, 묵사발 삼겹살. 소고기. 와우. 맛있는 거 많이 먹네. 좋겠다. 떡볶이 맛있겠다. 난 치킨이나 더 뜯어야겠네요. 짜장면 먹어요. 와우. 짜장면 맛있지. 이거 봐요. 이게 다 탔어요. 이렇게 이 부분이. 근데 조금 이 부분도 사실 여기만 빼면은 맛있어. 알죠? 이렇게. 저는 스리라차 마요네즈 찍어서 구운 치킨 먹어요. 눈내지님 4,900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돌멩이님 이청 감사해요. 아 데이식스. 데이식스가 뽀키볼이 닮았다고요? 근데 그러면 데이식스 팬분들이 화내지 않아요? 어? 아닌가? 아, 난 솔직히 자꾸 이제 포켓보이를 뭐지? 좀 잘생긴 캐릭터들 닮았다고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고양이가 갑오브 갑이긴 하지만 약간 공명씨도 그렇고 하숙주인도 그렇고 막 전체적으로 잘생겼잖아. 근데 자꾸 닮았다고 하니까 내가 뭔가 팔불출이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 왠지 이제 그만 말해야겠다. 뽀키보이 잘생겼다고. 잘생기지 않았는데 이제 뽀키보이가 괜히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해주가 더 잘생겼어? 맞아. 저 오늘 눈썹하고 왔어요. 티 안 나죠 근데. 혜주님, 저희 언니가 혜주님 닮아서 혜주님이랑 사는 기분이에요. 좋으시겠다.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응? 나도 나랑 닮은 애랑 살아보고 싶어. 혜주님은 김선호 닮음. 아니, 근데 그 말 저 들었어요. 김선호 좀 닮았다고.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퉁퉁이 돼가지고 형돈이 오빠, 항돈이 오빠 닮았다는 말을 그렇게 이러면 옛날에는 막 이랬는데 지금은
맞아. 이렇게 인정하게 되더라고 이제. 미운님 5,900원 감사해. 언니 다이어트 열심히 하셨나봐요. 살 빠져보여요. 자극받네요. 저 지금 2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이어트 브이로그도 열심히 혼자서 뽀짝뽀짝하고 찍고는 있는데 재미가 겁나 없어서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약간 그건 있어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좀 제가 트름할 거 옆에서 이러고 놀라고 있어. 운동을 하다 보니까 기운이 좀 달라져요 사람이. 뭔지 알아요? 몸에 힘이 막 이렇게 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진짜 이게 막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하고 식단 내라 이게 아니라 내 몸이 약간 클렌징 되면서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달라져. 그러니까 조금 더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운동 너무 추천이야. 운동과 적당한 식단은 진짜 너무너무 추천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건강해야지. 우리가 지금 너무 재밌잖아. 알지? 알지? 나만 재밌어? 나만 그래? 재밌잖아요. 어? 즐겁고 재밌잖아. 근데 이렇게 즐겁고 재밌는 게 몸에 힘이 없고 게을러지고 힘이 없고 이러면은 재미를 못 느낀다니까? 알죠 여러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진짜 운동 언니 저는 햇두님 저는 정말 운동과는 담 쌓았어요. 이런 분들은 걷기라도 하면은 완전 추천이에요. 저 걷기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가이공주님 5,900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저 막상 많이 차려놨는데 아니 입이 짧아진 거야? 이거 왜 이래? 아니면 이 차를 위해서 내 배가 지금 준비 중인가? 스리라차는 아이고 스리라차 소스는 되게 핫소스랑 고추장이랑 섞은 듯한 맛? 맛있어요. 중독적인 맛이에요. 약간 핫소스 플러스 고추장 그냥. 저 탄산수 좀 더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탄산수 부탁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져올까 그냥? 내가 가져올게. 응. 감사해요. 호다뜨 고마워요. 뿌뿌뿌 여기가 지금 조금 좁아요. 저희 이 작업방이 무슨 작업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지? 어쨌든 작업방이 좀 작아가지고 움직일 때 조심해야 돼. 잘못 움직이면 여기 지금 다 와르르 돼요. 쭈쭈 친구 한별님 5,900원 고마워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 메시지랑 그걸 따로 보내셨어요. 이런 괜찮아. 하지만 난 다 알고 있어. 잠깐만 나 지금 여기 뭐 묻은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아 여드름이구나. 여드름이었어. 난 그것도 모르고. 자, 탄산수에 한번 취해봅시다. 좀 이따 콜라도 마셔야지. 아니 여러분 나한테 트레비가 어떻게 여기 있는 줄 알아요? 여기 이것도 한국 마트에서 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호주인데 내가 가끔 나도 생각해. 나는 지금 호주에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외국인들이 그저 많게 느껴지는 한국에 사는 걸까? 이런 느낌이랄까? 맛있다. 닭똥집 하나 더 먹어야겠다. 똥집 닭똥집 주세요. 조금 딱딱해서 조금씩 먹어야지. 이거 닭똥집 튀김이거든요. 이거 ASMR 소리 장난 아님. 윤설미님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다이어트 와중에도 성인 돼지 파티는 참여 안 할 수 없지. 당연하지 여러분. 저 먹을게요. 팜팜님 3,000원 감사해요. 고시 공부 중.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맛있다. 아, good. 역시 약간 그건 있다. 그 어떤 음식도 튀긴 음식이 따라갈 순 없어. 알아요, 여러분? 아,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딱딱해. 지금 아구창이 날아갈 것 같아. 박이응님 2,500원 감사해요. 솔직히 말해 거기 대한민국 호주시죠.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좋겠어. 진짜로 진심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저 며칠 전에 여름이한테 전화해서 엉엉 울었다니까요. 보고 싶다고. 보고 싶어 나는 보고 싶어 이러면서
막 진짜 옛 무슨 옛 여자친구도 아니고 여름이랑 막 승현이랑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막 아련하게 막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이러면서 엄청 울었어요. 진짜 이게 진짜 너무 슬프고 보고 싶은데 못 만나니까 그게 너무 슬퍼가지고 해도 너무 슬펐다. 그래서 눈물 한 바가지 흘렸어. 그래서 눈물 한 바가지 흘렸어. 배고파가지고 바로 불닭볶음면 먹었어. 오마이갓님 만원 감사해요. 고마워요. 오마이갓님. 아 슬펐지. 되게 슬펐어. 왜 기영이처럼 울어? 박현진님 5,000원 감사해요. 기영이처럼 우는 건 뭐야? 아 이렇게? 우와 너무 보고 싶어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이렇게 울어야지 기영이처럼 우는 건가? 아 뿌키보이 무슨 일 하시는지 궁금? 어 요리합니다 요리 그의 직업은 요리예요 그렇다고 막 셰프 막 5성급 셰프이 아니라 진짜 요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직업 물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혜주님 무슨 일 하세요? 저? 저는 딱히 하는 일은 없고요. 혜주는 그냥 뭐 딱히 엄청나게 멋진 컨텐츠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너무 심하게 열심히 살면은 힘들어요. 아시죠? 어, 이거 왜 이렇게 말랑말랑한 느낌이지? 아 아니네. 저는 그냥 요즘엔 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아. 원래는 나도 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업다운이 생겨. 막 언제는 막 아, 맞아. 진짜 열심히 살 거야. 나 이제부터 공부도 할 거야 이러는데 언제는 갑자기 아 진짜 아 힘들다. 아 눕고 싶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사실 일어나서 당장 엉덩이 떼고 해야 되는데 뭐든지 그쵸? 쭈쭈 그거 알지? 스리라차 0칼로리야 진짜? 아닐텐데? 이렇게 맛있는데 0칼로리가 없는데? 맛있는 것 중에 0칼로리는 없어 맛있다 티셔츠에 이게 뭐냐면 Fly as a fox. Fly as a fox. 이게 뭐냐면 여우처럼 앙큼하게 여우처럼 좀 교활하게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교활해지자 앙큼해지자 그런 느낌으로 제가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제작을 했는데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난 아직도 너무 신기해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뭐 교주 같다고요? 사이비? 이거 쓰고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곱창을 박살내는 곱창 박살내는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곱창이 없어? 곱창은 없고 왜 그거밖에 없지? 이거 뭐야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아 있구나 있는데 내가 못 찾은 거구나 미안합니다 쏘리 쏘리 미스틱 세븐세븐님 이상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출근 중이시라고 아 근데 항상 거의 한 이 정도 시간대에 출근 중이신 것 같아요 에블린님 5,900원 감사해요 에블린 나 여기서 일할 때 좀 나랑 친했던 그 타이완 쪽 여자분이랑 이름이 똑같네 너무 TMI죠 그저 에블린이라고 그 저기 그 아카데미라는 거기서 일하던 그 친구가 아주 아주 손재주가 좋았어. 영진님 이처럼 감사해요. 여러분 화면 비율이 좀 그래도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한 게 이 정도거든요. 네? 정말 최선이냐고요? 나 진짜 너무 약해졌나봐. 어떻게 이거 먹고 배가 부르지? 이거 말이 돼?
응? 말이 된다고 생각할까 여러분? 네. 근데 제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30만이 되자마자 제 생일이 거의 됐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이게 오버웰밍이라고 하죠? 이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30만인데 내 생일까지 되니까 둘 중에 뭐를 먼저 막 축하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머리가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떤 걸 해야 될까? 공무님 많이시는 감사해요. 고니님 3만 감사해요. 유튜브 하다가 첫 댓글 첫 후원해요. 부끄부끄. 아 진짜 여러분 되게 첫 댓글 첫 후원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 고마워요.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볼까? 이거 조금만 더 키울 수 있어요? 다 키운 거예요? 아 죄송해요 여러분, 마이크 소리는 그게 다 큰 거예요. 미안해요. 영혼 없었지 너무.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 사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엄청 크게 앞에 가가지고 말하지 않는 이상 한번 앞으로 조금 가볼까 그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얍 됐다. 좀만 더 앞으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잘 들려요? 소리가 약간 사바사인가? 계속 꾸준하게 안 들린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참 미안하네 마음이. 소소해서 좋다고? 나는 요즘 소소한 행복이 나도 너무 좋아. 아니 이거 나 지금 뭐야, 술 마시는 것 같은데? 느낌이? 뭐지 이거? 이거 분명히 알코올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아니 나 이거 좀 TMI인데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제가 아는 이제 영어권 애기들이랑 놀았어요. 논다고 하는 게 뭔가 이상하게 노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의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액티비티를 했단 말이야 같이. 근데 이제 그 애기 중에 한 명이 뭐지 선생님은 왜 유튜브에서는 막 헤헤 막 되게 funny한데 왜 실제로는 안 funny해요? 이러면서 왜 실제로 왜 그래요?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 아이 앞에서는 별로 funny해 보이지 않은가 보다 해가지고 그렇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애기들이 거짓말을 못 하잖아. 그래서 그렇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내가 그럼 평소에도 Dad! 맨날 이래야 되나? 그 아이들 앞에서 내가 funny하게 막 엉덩이 춤추면서 나는 그저 광대일 뿐이야. 나는 여러분 난 광대일 뿐이라고. 얄리 김님 5,000원 감사해요. JYJ9391님 5,000원 감사해요. 고마워요.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그래서 선생님, 내가 이랬지. 왜냐면은, because I'm always tired. 막 이랬어. 그랬더니, 나 왜냐면 항상 피곤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면 그때는 이제 애기가 이해를 했는데. 너무 웃겼어. 그치. 실제로도 그러면 미친, 약간 그런 말을 하지. 실제로 그러면 미친 사람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노홍철 씨가 실제로도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찐이다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저도 저랑 친한 애들이랑 있으면은 이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애기랑 별로 안 친하니까 그냥 애기 앞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일 뿐이니까. 근데 이제 그 애기가 보는 화면 속에 나는 광대잖아. 완전 웃는 광대. 그러니까 선생님 내 앞에서 엄청 점잖은데 막 되게 왜 이렇게 캄하냐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더라고요. 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뭔가 이게 비단 애기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도 참 조심해야겠다.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 개그맨들의 노고, 개그맨들의 그런 수고? 뭐라고 해야 되지? 고민을 조금 알 것 같다? 막 나는 개그맨도 아니잖아 사실. 근데
그런데도 이제 나한테도 막 웃겨보세요, 막 이렇게 웃겨보세요까지는 아니고 막 왜 그래요? 왜 평소에는 왜 이렇게 조용해요? 막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응? 아우, 제가 지금 방금 뭐 놓친 것 같은데? 누나 개그맨이에요. 그만? 그런가? 그렇구나. 하늘은 아니, 아들은 아니, 하늘에 와나는. 아, 숙명. 아, 그치. 나는 근데, 나 요즘 약간 이런다니까? 쭈친들이 더 편하고, 실제 사람이 너무 불편해. 이러면은 나, 이거 되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사회생활에서는 약간, 완전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인터넷으로만 막, 캬! 이러면서 막, 인터넷 인싸.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너무 슬플 것 같아, 나는 그러면은. 현생, 그러니까 현생에서는 약간. good girl인데, just good girl. 그러니까 이거 아주 사이버 우정. 사이버로만, 막 되게 막, 막 알잖아. 막 활발해지고, 막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실제 인간들을 만나는 게 너무 적어지니까, 응? 그렇다 보니까, 현생에 별로 만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아, 참, 왜 이럴까. 나도 날 모르겠다. 곱창이나 먹자.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근데 뽀야미 뽀드등님 오천 감사해요. 뒤에 세상이 보여요. 사실 빵이에요. 복스보이 속았어요. 방금 뒤돌아봤어요. 여러분들 뭐든지 뭐든지 그 밸런스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고 나는 그런 거 싫어. 취한다. 뭘 취했지? 그냥 취한다. 자. 근데 해주 31만이네. 아, 벌써요? 말도 안 돼. 진짜요? 말도 안 돼. 에?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장난하는 거죠? 장군 회식 자리 갔다고? 약간 나 이거 아니에요? 약간 내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막 우쭈쭈 해주는 어? 댕딩더니 이만 감사합니다. 우쭈쭈 해주는 사람들만 옆에 있으면은 어? 사람이 발전을 안 하잖아. 근데 내가 그래서 나를 좋아해주는 쭈친들 앞에 가는 게 너무 익숙하니까 이제 바깥 세상을 생활을 하면은 뭐 불친절한 사람도 만나고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딘가에는 아니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응? 자 근데 내가 그거가 익숙하지 않은 건가 그래서 내가 점점 은둔형 사이버 인간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은, 내가 느낀 건데, 저가, 막, 이제, 우리 쭈친들이랑 되게 친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지, 어떤 분들은 이걸 되게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냥, 꼬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어도 그냥 다 싫은 사람도 있잖아. 약간 이런 거, 쟤 뭔데 잘 나가? 쟤 뭔데 30만이야? 쟤는 뭐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 뭐 어때? 그냥 치킨이나 먹는 거지. 진짜? 오늘님 5,000원 감사해요. 하지만 해주는 우리 우쭈쭈인걸? 맞아. 나 애기야 애기. 응양해. 해주니까 잘 나간다. 왜? 다들 화내주는 게 너무 웃기잖아. 해주니까 잘 나간다 왜? 약간 그거 같은데 말투? 말투 뭐
뭐지? 그, 막, 그, 반말하지 마! 이거 말인지 알아요? 그 사람 알던데? 해충이 가달라 가자! 왜 웃어? 뭐가 웃긴 거야? 나 좀 알려줘. 옆에서 웃겨 죽으려고 해, 지금. 팍시 해치 싫으면 죽는다. 예쁘면 다냐! 반말하지 마! 아, 그런 사람 웃고 찔러. 나는 쭈찌 너무 웃긴 게 다들 딱 해쭈 수준이야. 다들 막 앙큼 빙의해가지고 너무 웃겨. 김민준님 2,000명 감사해요. 해쭈는 유튜버니까 사이버 세상의 현생인 거지. 오! 그것도 또 맞는 말이야.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치? 바그님 3,333. 3,333원 감사합니다. 오, 굉장히 광기가 느껴지네요. 30만 감사합니다. 딱 내 수준 아니냐며. 뭔가 화나는 일 있으면 아 진짜 어이없어 완전 지대 짱다. 아 너무 웃겨. 나는 사실 옛날에는 저 엄청 진지 빠는 성격이었어요. 진짜 진지 빨아가지고 약간 광덕킹덤이 약간 진지 킹이거든요. 킹 오브 진지맨. 근데 광덕킹덤이 우리 가족이랑 있으면 막 우리가 하 다 같이 막 하하하 막 웃다가 아빠가 그런데 있잖아 거기에서도 사실 그런 문제가 있단다 막 이러면서 그 애들이 다 하 웃다가 그렇구나 분위기 깨. 그래서 아빠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맨날 아빠한테 뭐라고 했었어요. 아, 아빠 좀 그 갑자기 진지해지지 말라고. 근데 제가 또 어렸을 때 그걸 닮아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다 같이 애들끼리 막 뭐 실없는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근데 그거 알아? 갑자기 그 부분에서 그거의 사망률이 막 몇십 몇 퍼센트래. 정말 심각하지 않니? 이러면서 나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 옛날에 그래서 되게 진지한 성격이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 성격이 언제부터 이렇게 약간 바뀌었냐면은 약간 햄튜브랑 여름이의 영향도 좀 크고 제 친구 중에 초롱이라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 친구의 영향도 좀 커요. 정원팍님 5,900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사실 약간 내가 나 혼자 진지하고 나 혼자도 막 제가 막 되게 정의로운 그 진지함이 좀 있었어요. 혼자서 막 이거 정말 열받지 않아? 정말 참을 수 없어. 분노가 느껴져 이러면서 막 무슨 이제 어떤 뭐 시사적인 문제 무슨 문제 사회에 돌아가는 문제 막 그런 거 생각하면서 저 혼자 막 부들부들하면서 엄청 화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여름이 초롱이 승현이 다들 이제 걔네들은 인생 모터가 몰라 약간 여름이는 그래도 여름이는 조금 진지해서 말이 그래도 저랑 얘기할 때 진지한 쪽으로도 잘 얘기를 하는데 특히 승현이랑 이제 초롱이라는 친구가 되게 막 뭐지 아 그러게 아유 막 뭔지 알죠? 힘 빠지게 막 다른 애들은 막 같이 분노하면서 맞아 열받아 이런 부분을 변해야 돼 막 이러면서 둘이 막 다 같이 막 열심히 토론을 하면은 승현이는 아 몰라 피곤해 약간 이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사는 게 내 정신에 편하구나 그걸 알게 된 거야. 그 아이들은 이미 통달한 아이들이었던 거야. 나는 왜 여기서 같이 분노하지 않아? 지금 내가 분노하는 거에 같이 분노해 막 이러면서 그 분노를 같이 이끌어내고 싶었지만 이 아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너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냥 진짜 so natural 해가지고 좋은 방법이다. 저 굉장히 좋겠다 싶어서 저도 언제부턴가 그거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이제 디자이너리도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디자이너리도 아무리 정말 진짜 개빡치는 일이 생겨도 진짜 지제 짱나 이러고 말아요. 진짜 뭐야? 진짜 제 스타일이야. 막 이러고 딱 끝나요. 저는 만약 같은 사건이 있는데 저는 막 그거를 막 목욕하면서 막 쾅 벽쾅 치면서 대체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래서 막 심장 부여잡으면서 자기 전에도 막 눈물이 흘러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지? 걔 같은 녀석 이러면서 막 우는데 우리 엄마는 아 재수 뻥이야 야 네가 훨씬 나아 말면서 약간 이러면서 되게 가볍게 엄마는 착 이렇게 엄마를 절대로 우울하게 할 수 없도록 엄마의 그런 디펜스가 아주 쩔어요. 근데 그 성격이 되게 나는 좋다고 생각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30년 정도를 살다 보니까, 아, 엄마가 진짜 저게 바로 위너다 라고 생각을 했지. 어, 아, 지로가 안 보여요? 어, 지로 좀 그럼 옆으로 잠깐 데리고 올게요. 지로야, 일로 와. 왜 너 혼자 거기 떠? 바로 가. 네, 여기 있습니다. 우리 00. 응.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그런 부분을 좀 배워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사니까. 우리 엄마 최고예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 엄마 진짜 최고예요. 응. 이거는 인생의 진리야. 우리 엄마 아빠 최고. 그거 좀 남았나? 뭐? 민트 초코. 갖다줘. 저 배불러서 밥은 그냥 여기까지 먹고 이제 후식 먹자. 아니 사실 그 몇 달 전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 민초단. 민초단과 반민초단의 민초단과 반민초단의 그 논란으로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는 그 중간이에요. 민초가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어요. 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연어 왜 안 먹냐고? 아, 먹다 보니까 그냥 입이 비린데? 그래서 못 먹겠어. 저도 엄청 맛있으면 먹을 텐데 입맛이 빨리 떨어져 버리네? 왜 이럴까? 대신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입맛이 빨리 떨어진다?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맛있겠다 허프겔런이다 와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제가 그 제 인스타에 한번 올렸었죠? 뿌키보이 아 저는 이 숟가락 안 써요. 뿌키보이 뿌키보이 허프겔런 사이즈로 민트초코 꽉 채워가지고 뿌키보이가 먹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아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응? 아니 입맛이 떨어졌는데 다시 먹으니까 또 맛있네. 왜 그거 알아요? 디저트 먹을 때쯤 되면은 입맛이 살짝 다시 살아나. 김혜진님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마워. 호주에 엄마는 이계인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호주에 여러분 한국이랑 메뉴가 좀 달라가지고 없어요. 근데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는 있어.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주세요. 라따 라따 알았다. 그건 있어요. 노선 정해. 당신 민초는 어중간한 그런 존재가 아니야. 권혁빈님 5,900원 감사합니다. 아 그래? 맞지. 저게 맞지. 아 그래? 어중간할 수가 없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민초를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굳이 막 찾지는 않아.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노선이 어느 쪽인 거야? 여러분들 알려줘요. Let me know! 어, 땡큐! 고마워요. 아, 근데 이거 그 맛있냐? 아니, 제가 사실 아이스크림만 지금 먹으려고 했는데 곱창볶음이 너무 맛있는데요? 뭐냐, 이거 싫어하냐? 곱창볶음 싫어하냐? 담기 마능님 5,000원 감사해요. 민초는 사탄의 음식이다. 물러가라. 곱창볶음에 민초를 언제 먹으면 어떡해? 그럼 나는 민초단이네. 갑자기 채팅창 싸움판 됐다. 민초는 신앙이다. 샤퍼폰님 5,000원 감사합니다. 박솔님 5,000원 감사합니다. 뽀키보이가 달달구리를 엄청나게 좋아함에도 살이 안 찌는 이유는 그냥 체질이에요. 게다가 밥은 또 얼마나 많이 먹는지 막 하루에 한 끼씩 라면을 먹거든요? 근데 살이 안 쪄. 이건 체질이야. 아이까님, 아이까 하트코가 아니에요. 일단은 형, 5,900원 감사합니다. 아, 폭스티 사셨나요?
평생 입고 싶다고요? 평생 입을 수 있기를 우리 소원합니다. 우리 이거 입고 70살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재밌겠다. 그치? 저는 민초 먹을게요. 아, 아이스크림 너무 오랜만이야. 너무 어두워요? 잠깐만. 나 이제 불을 이렇게 비춰볼까? 어때요? 이 정도면 밝지? 딱 좋지 않아요? 응? 아닌가? 한 요 정도? 요 정도 어때? 나는 원래 이거보다 밝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밝아지면은 또 화면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이 90년대 화면이라서 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저 민트 초콜릿 먹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맛있네. 이 맛있는 거 혼자 먹다니. 나도 먹잖아.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한 숟가락만 먹는다고? 저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엄청 많이 먹지 않아요. 그냥 맛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지 최대 라면 3개밖에 못 먹을걸요? 여러분 저는 먹방을 막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음음님 5,900 감사해요. 민초 한 입만 주세요. 기베름 한 입. 아, 국물 떨어지는 민트 초콜릿. 아, 썸데이님 5,900 감사해요. 기베름. 아. 그리고 제가 이가 좀 약해서 차가운 걸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조금씩 밖에 못 먹어요. 요상은 삼백구가 감사합니다. 마이크 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이거 너무 딱딱해서 계속 푸는 소리였어. 귀척 금지라고? 네, 죄송합니다. 귀한 걸 어떡해. 주베르. 아니 저 사실 아이스크림 다이어트 하면서 진짜 안 먹었었거든요. 네, 진짜 맛있네. 여기 좀만 더 퍼주세요. 아, 아이스크림이 너무 딱딱하대요. 기다려봐. 좀만 더 오면 줄게. 줘봐, 나, 한번. 그 숟가락으로 하면 원래 잘 안 돼. 내가 한번 해볼게. 됐다. But let me hold it. I wanna hold it. 왜 민초만 이렇게 많이 했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쿠키보이가 완전 핵 민초단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사실 그래서 좀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하프갤런 하나에 25,000원 넘잖아요. 23,000원인가? 근데 여기다가 전체를 민초만 담아달라고 했어요. 포켓보이가. 그래가지고 그 직원이 보더니 아 민트초코 조금밖에 안 남아서 이거 다 못해줄 것 같은데 이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아 괜찮다 일단 한번 퍼봐라 어? 한번 퍼봐라 그래서 엄청 열심히 퍼준 게 이거예요. 잠깐만요 저 다리 좀 닦을게요. 아 참 아스킨 묻었어. 완전 칠칠하다. 아 진짜 짱나. 진짜 포크로 하면 잘 퍼진다고? 그러게 난 숟가락으로 푸면 꼭 이렇게 푸다가 떨어뜨리더라. 뭔가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런 거를.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능력인데, 그쵸? 말을 못하겠어요. 잠깐만요. 아, 제가 아이스크림을 잘 못 먹어서 전 진짜 조금씩 먹거든요? 근데 포켓볼이는
앉은 자리에서 파인트를 혼자 그냥 혼자 다 먹고요. 파인트 혼자 다 먹고 가끔 파인트보다 더 큰 것도 혼자 다 먹어요. 앉은 자리에서. 아주 아이스크림 크레이지 보이라고 해야 될까? 머리에 쓴 거 이거 제 생일 때 썼던 그 주인공 그거예요. 주인공들만 쓸 수 있는 거. 오늘 밤 잠깐만. 오늘 밤 주인공 나야 나 준배님 5,000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결혼하고 사실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이 남자가 아이스크림 먹는 속도에 너무 놀랐어. 저는 아이스크림 먹으면은 진짜 그 아이스크림 조그만 바 아이스크림 있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이스바 그거 저 하나도 먹다가 아우 아이스크림에 대한 별로 그런 욕심이 없으니까 저는. 근데 푸키보이는 그거만으로는 안 돼. 아이스크림 무조건 엄청 많이 퍼먹어야 돼. 그래서 푸키보이는 항상 그 퍼먹는 아이스크림을 통으로 사요. 항상. 저는 좋아하는 디저트가 사실 빵이에요. 크라상! I love 크라상! 크라상 좋아합니다. 아, 저 성악하는 거 듣고 싶었다고요? 들려드릴 수 있는데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 그리고 저 사실 노래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창피할 것 같아. 내가 너무 실력이 안 좋아져가지고. 사실 얼마 전에 교수님이랑 연락했거든요. 교수님한테 답장이 왔는데 엄청 감동스러운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따뜻해졌었어. 뭐라고 했었지? 제가 이건 좀 TMI인데 제가 이제 학교를 그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면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혜주님 그래도 꿈을 계속 가지고 있으셔야죠 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그게 제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다지 이거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어차피 좀 하다가 안 맞으면 빨리 그만둬야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기도 했고 그런데 코코코 레드코 불러달라고 좀 이따 불러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은 동기가 부여가 된 거지. 그만둘 수 있는 내 마음에 용기를 불어 넣어준 거지. 안 그래도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래서 사실 그렇게 그만뒀을 때 이제 교수님이 사실 엄청 당황했어요. 왜냐면 제가 두 번째로 또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또 나왔기 때문에 얘 뭔가 이 아이는 뭔가 이 녀석 왜 들어왔다가 또 나가? 왜 내 마음에 불을 질러놔?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교수님이 저를 그래도 조금 예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전에 갑자기 교수님이 생각나가지고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름이 리자예요. 리자 가스틴 이름이 리자 가스틴인데 호주에서 제일 유명한 여자 성악 소프라노예요. 근데 소프라노인가 교수님이 어쨌든 목소리가 좀 깊긴 하신데 어쨌든 그 교수님이 답장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교수님 내가 그때 그만두면서 사실 설명 많이 못하고 내가 그냥 힘들어서 그만둔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내가 그때 나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교수님이랑 있었던 그 시간이 나는 내 인생에서 제일 되게 엄청 행복한 시간이었다. 내 학교 다니는 순간에 가장 행복했고 엄청 자랑스러웠던 시간이었다 이러면서 제가 막 감사하다고 어쨌든 그리고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써서 보냈어요. 교수님한테 답장이 온 거야. 근데 완전히 감동했잖아요. 그 교수님도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가 지금은 이 모든 일들이 잘 됐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너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가 행복하니 됐다. 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왜냐면 제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내가 왜 성악 그만뒀냐면 이게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 이제 내가 결혼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랑 이제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 물질적으로 좀 힘들어서 그만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교수님 근데 나 지금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을 찾았고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도
너 행복하니까 됐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행복하니까 됐다. 이러면서 연락해줘서 고맙다. 마음이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저한테 연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막 훈훈한 거야. 갬둥 갬둥 망갬둥. 그래서 교수님이 근데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알려드리고 싶지도 않았어 사실. 근데 왜냐면 괜히 창피한 거 알아요? 뭐 약간 괜히 창피한 그 느낌. 교수님 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 이러면서 엄청 왠지 막 그 같이 그 공부했던 동기 애들한테 다 알려줄 것 같은 거야. 근데 걔네들이 몰랐으면 좋겠는 거야. 왠지 창피해. 쟤 학교 그만두고 유튜버 안 돼? 이러면서. 아, 그리고 너가 행복했으니 됐다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그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뭐, I'm glad that you're happy. 그냥 이 정도? 그냥 되게, 너가 행복하니까 나도 좋다. 그냥 이 정도. 딱 그렇게 돼 있었어요. 아, 그렇게 써주셨어요. 잠깐만요. 자, 그거를 굳이 읽어줄 필요는 없겠지만 한번 이메일을 찾아볼게요. 카카카 레드 캡! You happy? I'm happy. You happy? I'm happy too.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아, 근데 진짜 마음이 너무 따뜻해요. 제가 이거 좀 오그라드는데 Hi, Lisa. 안녕하세요, Lisa. Lisa.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아니야. Hi, Lisa. 막 이렇게 말해. Hi, Lisa. This is Jessie. Hope you're well. Hope you're doing well. 이러면서 잘 지내시죠? It's been a while since I left school. 제가 학교를 떠난 지 좀 됐네요. 이러면서 교수님 잘 지내시죠? 이러면서 아련한 분위기로 제가 글을 썼어요. 근데 교수님도 너무 멋지게 이렇게 답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게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고 꽤 길게 써주셨어요. 너무 고마운 거야. 진짜 마음이 너무 따뜻하시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사실 제일 좋았던 시간이 같이 레슨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약간 마음에 그런 건 있어요. 아련함? 교수님과 그 이제 오페라 리사이트 하든 그 무대에 대한 아련함? 그런 거는 좀 있는데 이제 그래도 돌아오고 싶진 않아 전혀. 왜냐면 나 지금 너무 앙큼해서 너무 행복하거든. 앙큼한 내 인생이 너무 좋거든. 근데 요즘은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이스크림 저도 더 줘요. 너무 맛있어요. 카카카 레드카! 근데 여러분 저 요즘 좀 빠진 거 있거든요? 이거 그 뭐지? 그거 있잖아. 매드몬스터에 저 너무 빠져가지고 카카카 레드카! 저 그래서 아침마다 이 어둠을 빨간 코로 비춰줄래. 코코코 레드코 이 부분이 진짜 개빡치는 부분이거든요. 코코코 레드코 약간 이렇게 불러야 돼. 아 레드몬스터 티저 나왔다고? 아 미치겠다. 꼭 봐야지. 진짜 꼭 봐야 돼. 놓칠 수 없어. 하이 HI. 누나 성악 얘기할 때보다 지금 훨씬 행복해 보여요. 맞아. 코코코 레드코가 더 행복해. 쭈나나님 초반 감사합니다. 하이 HI. 나도 포켓몬스터였어. 나도 필터 너무 쓰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 무슨 필터예요? 스냅챗에 있나? 아니 못 찾겠어 필터를.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언니 탄이 좋아요? 제이오가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건 제이오인데 비주얼은 난 탄이. 탄이 비주얼이 더 웃음이 개 빵 터지는 비주얼인 것 같아. 귀가 탄이 되게 그 필터 썼는데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특유의 탄이 특유의 약간 징그럽도록 잘생긴 그런 느낌? 그게 너무 좋아요. 낭낭님이 조명 감사합니다.
쿨제이 기른지 안 보시나요? 당연히 보죠. 저는 기른지를 보면은 저 실제로 저 친구 중에 진짜 기른지랑 똑같은 친구가 있거든요. 놀토잖아 놀토. 쿨제이 왜 그래? 쿨하지 못하게 왜 그래? 놀토잖아 놀토. 그 말투가 너무 내 고등학교 때 저랑 진짜 친했던 그 친구가 있거든요. 걔 겁나 앙큼해요, 성격이. 기른지랑 똑같아요. 어, 왜 그래? 진짜 똑같지 않아요? 어, 되게 좋아해요. 제가 놀 그 기른지 막 따라하면은. 그 부분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아, 여기 아파, 웃으니까. 아. 피식대학이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아, 왜 그래? 약간 이러면서 높게 말해야 돼. 놀토가 아니라서 그래? 이렇게 말해야 돼. 거리에서, 그런, 로데오 거리 같은 곳에서, 자기 둘만이 이 세상에 정말 주인공들인 것처럼 막 싸워야 돼. 언성 높이면서. 나 아이스크림도 더 주세요. 그냥 내가 들고 먹어도 돼요? 이 어둠을 빨간 코로. 코로 이 부분이 약간 그 오토튠 들어가면서 빨간 코로 막 이렇게 말해야지 진짜 개 킹받거든요. 아. 그리고 막 거기 있는 캐릭터 보면은 진짜 실제로 있는 캐릭터들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응? 언니 국밥 먹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거 민트초코 하프갤런이에요. 혜주님 채택창 왜 이래요? 왜? 무슨 문제 있나요? 고고고 레드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온 세상이 모두 나나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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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가 여러분 혹시 매드몬스터 모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민식씨가 B급이면은 매드몬스터랑 이제 그 피식대학의 그런 그 세계관은 약간 A급의 A급 공투예요. 헌님 1100원 감사합니다. 저 잠깐 위로 좀만 올려주세요. 뭐 놓친 것 같아요. 예예이님 3900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매드몬스터 티셔츠 떴다고? 매드몬스터! 너무 좋아. 아 그래서 우리 민식 씨도 뭔가 그런 듀오를 결성을 해야 되나 싶은데 민식 씨는 솔로라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 민식 씨 약간 틱톡 도전해볼까 민식 씨? 원세정님 조명 감사해요. 언니 너무 똑같아서 킹받아요. 걔 킹받는다니까 진짜. 그 매드몬스터가 그 시공간이 다 쪼그라든 그게 진짜 개웃기다고. 그리고 어 그리고 막 그런 진짜 뭐가 대단하냐면 진짜 왜 실제 아이돌들의 그런 셀프 카메라나 그런 거 보면은 막 눈빛이나 제스처나 그렇게 하는 말 있잖아요. 어 뭔가 사회성이 있으면서도 뭔가 그 약간 요사한 그 말투가 있단 말이야. 그걸 겁나 잘 캐치했다니까. 신킴님 1100원 감사해요. 김밥마리님 2500원 감사해요. 예를 들면은 고마워요 김밥마리님. 예를 들면은 막 녹음실 들어가면서 하는 그 한마디도 진짜 개킹받는 거지 진짜 막 이러지. 녹음실 들어갈 때도 아 저희는 녹음실에 왔습니다. 가장 무서운 곳? 가장 좋지만 가장 무서운 곳? 와 몰라 하여튼 그런 이제 그 아이돌들 특유의 아련한 그런 너희들 우리 팬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 막 이런 느낌 있잖아.
자의식이 겁나 강렬하다고. 두려운 것. 아! 매일 오지만 늘 두려운 것. 감자님 이정은 감사해요. 혜준이 스노우에 매드몬스터 필터 있어요. 아 그래? 아 내가 그래서 스노우를 찾아봤거든요. 스노우에 있는 것 같아서. 어, 없더라고. 나는 못 찾겠어. 한번 찾아볼게. 아 매드몬스터 재밌어 근데. 이 뿌키보이가 제가 이 매드몬스터나 기른지 따라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놀토잖아 놀토 이렇게 말해야 돼. 엄청 높고 천천히 또박또박. 여러분 제가 혼자서 겁나 시끄럽다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조용해지면 되게 어색하지 않아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엄청 조용해지면은 뭔가 여러분들도 이제 막 다 쓰다가 어? 이렇게 되지 않아요? 낭랑님 3900 감사해요. 30살 파티인 줄 알았어요. 그건 내년에. 내년에 할 거야. 쿨제이! 진짜 저 기른지 성대모사 좀 잘하는 것 같아. 그쵸? 아 쿨제이 그만해. 그거 어떻게 하지? 뿌제이? 아 근데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는데? 어떡하지? 캡처하고 싶다고요? 3을 좀 더 왼쪽으로? 어떻게 해야 돼? 3을 왼쪽으로. 아! 여기로! 알았어, 잠깐만요. 호잇! 야! 왜 이래? 어, 됐다. 잘 보이죠? 매몬 스노우 필터 인기로 들어가서 매드 몬스터 검색하면 나와요. 아, 진짜?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찾았다. 와, 개 좋아. 한번 해볼까? 아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보여요 나? 다 안 보이죠? 어, 너무 밝아서 안 보인다. 와, 진짜 웃기다. 와, 대박인데? 매드 TV. 근데 너무 너무 이쁘리한 것 같은데? 아 나는 타니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나. 타니 같은 느낌이 어 약간 틱톡 찍어야 될 것 같아. 되게 쓸데없는 주제 이상한 음악이랑 같이 나오는 그 막 그런 틱톡 있잖아. 와 너무 웃기다. 너무 이쁘잖아. 이거 어떡해. 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죄송해야겠다. 하이! 헤이샤이! 나 지금 찍어서 인스타에 한번 올려볼게요. 코코코 레드카! 코코코 레드카! 이거 목소리는 못 넣어? 아니 이거 목소리도 그거 못 넣어? 목소리도 오토튠 넣으면 진짜 웃긴 건데? 중탄 그거 스윗 중남? 중탄소년단 그거 무슨 스윗 중남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까 타니 그 특유의 귓볼이 겁나 여기 밑으로 엄청 이렇게 나와있거든? 거기에 이 거기에다가 이 필터까지 씌우면 진짜 타니는 너무 묘하게 기분 나쁘게 잘생긴 이상한 얼굴이 된단 말이야. 감자님 조명 감사해요. 부처님 개그. 아 진짜 웃기다. 아 근데 이거에 한번 빠지면은 진짜 내 일반 얼굴을 못 볼 것 같은데?
Hi, HI, Mad Monster. Hi, HI, Mad Monster. 여기다 올려야 되겠다. 나 지금 바로 인스타 올린다. 하이 HI. 와 진짜 웃기다. 너무 재밌다 진짜 여러분. 아까 나는 이게 너무 좋아. 그 친구들이랑 있을 때. 뭔지 알죠? 친구들이랑 있을 때 진짜 개쓸데 쓸데없는 얘기로 진짜 쓸데없는 얘기로 막 밤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서 난 너무 좋아. 나만 그런가? 맞아. 턱이 완전 빗살무늬 턱이 됐나니까 진짜? 아니 근데 여러분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게 원래 턱이 갸름한 사람들은 더 웃겨요. 잠깐만. 와 진짜 개웃긴데? 뿌키보이 한 번만 찍어보자. 싫어? 한 번만. 나 봐봐. 멤버로 데려가야 돼. 세 번째 멤버는 그 노래 작곡가고. 와 진짜 웃기다. 저 지금 인스타에 올릴게요. 아. 아니 뿌키보이는 안 그래도 엄청 갸름하단 말이야 얼굴이. 근데 뿌키보이 진짜 그게 다르네. 클래스가 달라. 얼굴 소멸 진짜. 얼굴 소멸했어. 진짜 이거 없어졌어. 어떡해? 응? 아 너무 웃기다. 이 어둠을 밝은 그 제이홉이 되게 이런 안무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 이거 하려면 약간 손 빼야 돼 이러면서 이 어둠을 아, 이거 알아요 여러분? 어? 그 약간 개 치명적이게 하면서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 와 씨, 너무 웃기다. 낭중지추 보이 뭔 말이에요? 낭중지추가 무슨 말이에요? 상모 돌리기. 아 맞아. 아, 자기가 진짜 개 멋있는 줄 알고 막 상모 돌릴 때. 개 킹 받아. 음주방송 아닙니다. 트레비 마시고 있어요. 아 이거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광고 아니에요. 그냥 한국마트에 사온 거예요. 광고 아닙니다. 가가가 레드캔. 아 낭중지추가 어딜 가도 졸라 튀는 사람이라고요? 저 지금 거기다 올렸어요. 거기 인스타에다가 뿌키보이 짤도 올렸는데 진짜 턱이 너무 뾰족해. 춘배님 2천 감사합니다. 저거 웨너몬스터 막내 비주얼 호제이 아니야? 제이오 아니고 호제이? 어 천재인데? 어 천재인데? 아 근데 좀 이런 것도 있어. 매드몬스터가 나만 알았으면 좋겠는 거? 이런 마음 알아요 여러분? 왜냐면 저도 처음 저 매몬 처음 나왔을 때부터 사실 진짜 겁나 웃었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 유명해지니까 살짝 팬심이 사그라들기도 해. 이런 마음 알아요? 막 나만 알았으면 좋겠는 막 그런 마음. 너무 유명해지면은 막 관심 없어지는 그런 요상한 마음. 그러니까 오역처럼 홍대병 맞아. 그러니까 나 좀 홍대병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만 좋아하는 가수가 엄청 유명해지면은 좋긴 좋은데 그 초반에 있던 그 인디 감성을 되게 그리워해. 그거 우리가 해주보는 마음이야. 어?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나 너무 유명해지면 어떡해? 나 너무 유명해지면 그럼 여러분들 마음 떠나는 거 아니야?
진짜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쵸?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약간 이런 마음이에요. 나도 너무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 나도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30만에서 그냥 멈췄으면 좋겠어. 사실. 근데 그 말이 실제가 됩니다. 진짜 막 30년 후에도 30만. 난 그럼 좋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이런 게 있어. 너무 유명해지면 여러분 사람이 그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되게 쉬워져요. 왜냐면 그만큼 그런 도마에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유명해지면. 그러면 이제 말과 행동이 더 조심해야 되고 분명히 진짜 만약에 없는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다니까. 아 진짜 진짜예요. 그리고 막 어떤 분들은 와 혜주님 막 혜주 100만 되라 막 오늘도 아는 언니가 저한테 야 너 벌써 30만이네 100만 되라 100만 되면은 막 내가 사인 좀 해줘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100만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100만이 되려면 일단 겁나 대중적이어야 돼요. 진입장벽이 높으면 100만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엄청나게 대중적이어야 돼. 근데 대중적인데 심지어 고퀄이어야 돼. 약간 영상도. 근데 나는 약간 B급 감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100만이 될 수 없어. 난 그리고 100만 안 되는 게 더 좋아. 뭔 소리야 이게. 무슨 배부른 소리야. 어, 왜 이렇게 나 초심이 없어졌지? 난 100만 되기 싫어. 이거 뭐야.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지금 이대로도 너무 행복하다. 아이스크림 자꾸 여러 번 나눠 먹어서 미안한데 저 이렇게 먹어요 원래. 더럽죠? 해주 설교하는 목사님 같다. 어떤 부분이? 예이 예이님 5,900 감사해요. 저도 20대에 교정했어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한데 교정한 거 너무너무 나는 그 뭐시기냐 교정한 거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 이것도 있어. 나는 아이스크림 먹을 때 여기에 이렇게 초콜릿이나 이런 거 있잖아. 그 맛을 함께 느끼면서 먹고 싶어서 입에 넣고 입에서 계속 굴려. 초콜릿까지 다 녹을 때까지. 맛있다. 약간 기영이가 음식 아껴 먹는 것처럼. 맛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뿌키보이는 호재이라고 할 뻔했어. 뿌키보이는 약간 이렇게 팍 퍼가지고 한 먹고 팍 퍼가지고 함냐함냐 먹는데 저는 조금 먹고 좀 이렇게 막 입에 굴리고 막 이렇게 먹어요. 할주님 이거 연어예요. 천혜향이에요. 연어입니다. 연어. 근데 지금 느끼해서 다 못 먹겠어요. 역시 이렇게 짭짭 먹어야지 맛있지? 어? 저 자꾸 뭐가 오는데? 뭐야 이거? 인스타그램으로 뭐가 엄청 오는데? 알림이? 아 여러분들 자꾸 실시간으로 누군가가 자꾸 뭘 보내는데? 맛있다. 아 먹는 것도 잘하고 싶고 소통도 잘하고 싶어. 먹으면서 소통하는 거. 저 요즘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저 많이 먹는데 이제 건강 걱정 안 해도 되는 막 그렇게 약간 좀 체질적으로 대식가들 있죠? 체질적으로 대식가들 요즘 엄청 부러워요. 진짜로. 왜냐면 저는 먹는 만큼 먹는 족족 온몸이 제가 흡수를 엄청나게 잘하고 그 영양분이 골고루 잘 퍼져서 먹는 족족 저는 다 살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체질적으로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뿌키보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중이에요 지금. 연어 지금 못 먹겠어요. 너무 느끼해요. 먹으면 토할 것 같아요. 자꾸 아이스크림만 먹고 싶어.
아, 맛있네. 그니까. 맛있겠지? 연어 먹토 해드세요? 뭔 소리예요? 먹토로 해달라니. 지대 짱난다? 말이 좀 심했다. 민초 좋아해요. 너무 맛있다. 어떡해? 아이스크림 입이 터지고 말았다. 저는 입이 짧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데 입이 짧지는 않은데 요즘 조금 짧아진 느낌? 요즘 운동 시작하면서 극딜 당하고 있어. 눈치 챙겨라. 극딜 당하고 있어. 어떡해. 언니 왕관 생크림 공주 같아요. 아, 저 민트 초콜릿 봉봉 먹고 싶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진짜 너무 먹고 싶어. 저 한국에서는 엄마는 이게인 제일 좋아했었어요. 엄마는 이게인 최고 맛있어. 그 엄마는 이게인에 그 초콜릿 볼 있죠? 그거 같이 씹어먹으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 진짜 개맛있지. 혜주님 애플워치 산 거 후회 안 하시나요? 저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면 특히 더 잘 쓰는 것 같아. 운동하면서 아 이거 진짜 사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는 이게 민초 봉봉 진짜 맛있겠다. 아니 왜 이렇게 호주는 뭔가 메뉴가 되게 단일화 돼 있어요. 되게 별로 없어요. 베스킨라빈스 메뉴도 별로 없고 뭐가 없어. 여기는 호주는 배떡도 없고 여기는 뭐 그런 신전 떡볶이 뭐 이런 떡볶이도 없고 호주는 여러분 진짜 똥이에요. 똥이에요. 31개 있긴 있나? 그린티 맛도 없어요. 호주 베라에 그린티 없지. 있나? 없던 거 같아. 없었어. 그린티도 없어요. 호주 베라에. 호주 똥이에요. 망치케이님 이쪽에 감사해요. 똥! 여러분들 약간 그거 같아 지금. 그 왜 유치원 선생님이 가끔 유치한 말 하면은 그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잖아. 선생님 똥이라고요? 똥! 똥! 뿜! 그린티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 뭐지? 거기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베라마다 다른 것 같아. 근데 우리 동네에 있는 베라는 그린티가 없어. 호주 똥이야? 뿜! 뭔지 알지? 술 한잔 하셨어요? 아, 술 안 마셨어요. 원래 이래요.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아. 휴. 학문기를 아직 지나지 못한 주치대. 갓님, 2,500원 감사합니다. 일주일째 회사에서 같은 음식 주네요. 항의해버려요, 항의. 같은 음식만 먹고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겁니까? 항의하세요. 불불이 할 날이 제일 진짜 귀엽죠. 아, 그리고 나 또 갑자기 불불이 할 날이 하니까 보니까 생각났어, 여러분. 불불이 할 날이, 봉봉이, 동동이, 롱롱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쟤네들 이름이 일단 너무 B급이라서 나는 절대로 A급이 될 수 없어. 내가 A급이 되면은 약간 이런 뉴스 나올 것 같아. 호주에 사는 여 유튜버. 호주 사는 한국 여 유튜버. 자신의, 뭐지, 뭐. 인형 이름을 남성 성기에서 본따 만들어.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보기엔 그런 식으로 분명히 뭔가 엄청 크게 논란이 될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유명해지면.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쟤네 이름을 바꿔야 돼.
있어. 너무 귀엽잖아. 볼부리 아라리. 아, 뭐 어때서? 찌찌도 찌찌라고 하고. 어? 찌찌 찌찌. 쭈쭈. 불불이 알라리. 뭐? 어때요, 여러분? 에? 어.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창피하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사회에서 실제 인간들의 현생을 잘 못 사는 거야. 자, 잠깐만요. 나 지금 저거 못 읽었어요. 올려 주세요. 더. 어, 원님 5,000원 감사해요. 고마워요. 렉시님 5,000원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유, 떨어졌다. 그러니까 아. 에? 저를 내 생각에는 우리 시어머님, 시아버님도 제 영상을 안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창피해. 아니, 며느리 새아가가 갑자기 에헤 방구똥 이러면서 불불이 알라리 이러면은 아, 30살 먹은 며느리가 참 힘들구나. 며느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지 아니면은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걱정이 돼요, 솔직히.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특히 우리 아빠. 우리 아빠가 제가 막 불불이 알라리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야, 임마! 이러면서. 진지맨이라서 그럼 엄마는 막 그러고 같이 웃는데 아빠는 왠지 본인이 수치스러우실까 봐.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최대한 내 주변에 있는 어르신분들이 안 봤으면 좋겠어. 최중형님 4,900 감사해요. 그랬던 김태님. 야, 임마! 이러면서 아빠 되게 막, 에이, 임마! 이러면서 앙큼하게 화내시거든요, 화낼 때. 에라, 임마! 우리 아빠. 아, 민식이가 원탑이라고요. 그러니까, 민식이도 약간 되게 삐끗 감성이잖아요. 그래도 피식대학이나 기른지 같은 애들은 그 약간 그래도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민식씨는 조금 더 높아지거든요, 그냥? 예. 그래가지고. 기른지는 진짜 주변에 한 명씩 있는 왜 그 엄청 링기거리 하고 다니면서 그 주시 커터 그 뭐지? 트랙수트 있잖아. 후드랑 그 밑에 바지 옛날에 렉시가 애송이야 할 때 입었던 그 스타일로 입는 왠지 동대문에 있는 그런 뭐지? 옷가게 언니 같은 스타일들이라면 민식 씨는 정말 약간 좀 딥한 것 같아. 민식 씨의 세계는 조금 딥한 것 같아. 그니까. 근데 나는 사실 민식 씨가 너무 좋아요. 저도. 민식 씨가 미숙이 쭈쭈 낼름낼름 하는 게 그렇게 재밌었나 봐요. 앞으로 자주 낼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영님 4,900 감사해요. 혜주님 저 브리즈번에서 유학생을 하다가 군대 때문에 한국 들어왔어요. 유큐단입니다. 오! 안녕하십니까? 아, 한국 들어가셨구나. 그럼 다시 또 호주에 돌아오시겠네요. 6교 다니시면은 공부 잘 하시는 건데, 6교. 저 6교 잠깐 다니다가 저 때려쳤거든요. 나는 고해즈. 난 대학만 여러 번 다니다가 때려친 경력이 있는 사람이야. 쿨제이는 니오의 미스 인디펜던트를 들어줘야 하는 감성. 약간,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약간. 쿨제이 무조건 그 레이반 엄청 잠자리 안경 써야 돼. 김진영님 3만원 감사해요. 누나 30만 축하해요. 나만의 비밀 주주였는데 이제 모두의 주주가 되어버려서 돈 많이 벌어서 다음에는 구독자 수만큼 보낼게요. 찡긋 안큼 주주 완전이다. 진영아 아자아자 진영이 고마워. 아, 내가 반말해도 됐나? 아, 그래 뭐 어차피 뭐 누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어린 거 안 되겠지. 진영아 고마워. Thank you. 근데 여러분 뭐 내가 말 나도 뭐 그렇게 불편한 상황 없잖아. 그치? 난 그럴 거라 생각해. 지금부터 말 논다? 오케이. 지금 몇 시야? 저 앞으로 10분 동안 할 건데 나 지금부터 말 놓을 거야. 왜냐면 앞으로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이지. 오늘 7시 한국 시간 7시에 시작했는데 딱 2시간 하고 마치려고 해. 이유는 뭐냐면 내가 텐션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 알아?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 나 고등학교 때 내 친구 아연이 김아연이라는 애 있거든. 그 저기 송파구에 사는 걔가 되게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을 잘했었어. 그때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 걔가 야 혜주야 박수 칠 때 떠나 이러면서 막 나한테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던 걔 멋있는 애였는데 또 완전 걔 TMI 나만 아는 친구 이름. 송파구에 사는데 나만 아는 친구 이름 말하기. 절대 박수 안 쳐. 박수 금지. 아니 여러분 있잖아 내가 오늘 이제 30만이잖아.
그래서 사실 우리 쭈친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있었어. 이제 마지막 10분이 남았는데 갑자기 진집 빨아서 미안해. 근데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나는 사실 요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막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냥 하루하루 좀 꿈꾸는 것 같아. 언젠가 10년이나 20년 후 막 이렇게 지났을 때 내가 혹시라도 유튜브를 본의 아니게 일찍 그만두게 된다면은, 그때 약간 지금 쭈친들이랑 지냈던 이 시간을 보면서 엄청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야. 근데 나는 약간 이게 내 버릇이야. 미래를 생각하면서 막 나 혼자 눈물 흘려. 혼자서 막 벌써 막 세삼이랑 헤어지는 상상을 나는 하루하루 맨날 해. 왜냐면 세삼이도 언젠가는 뭐 몇십 년 지나면은 세삼이도 아파서 저기 별나라고 갈 거 아니야. 돈가스 요정님 5,900원 고마워. 아, 치질 수술했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남자친구랑 잘 풀기 바래. 소나님 15,000원 고마워. 30만 파티 축하해요. 전생에 파티 끝나고 집 들어왔는데 이런 우연히 다음엔 40만 가자. 40만 갈 수 있기를. 아자자 화이팅! 고마워요. 근데 내가 미리 슬픔을 계속 복습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예습, 예습. 복습이 아니라 예습이. 치킨 좋아. 5,000원 고마워요. 혜주님 30만 축하드려요. 고마워. Thank you, thank you. 그러니까 그 나한테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을, 지금 주어진 쭈친들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면서 좋은 컨텐츠를 나도 더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하지만 재미를 잃지 않는 그런 뭐 그런 지혜를 좀 이번 연도에는 그런 지혜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 그런 wisdom. Like wise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재밌으면서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사실은 계속 하고 싶지만 혹시 모르잖아. 진짜 혹시 모르잖아 여러분. 진짜 혹시 모르는 거잖아. 내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를 그냥 프레젠트라고 생각을 하고, 프레젠트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최대한 열심히 할게. 나도 알았지? 고마워. 사랑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뿐이야. 김방구 5,000원 고마워. 그 말이 너무 하고 싶었어 사실. 내가 사실 오늘 라이브를 켠 이유도 이 말이 하고 싶어서 한 거고, 또 그런 막 뭔가 유행이나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신선하고 조금 정말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웃음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나의 바람이고 내 목표고, 더 큰 목표는 이제 여기를 넘어서서 힘든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고 좀 함께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 그게 어떤 종류의 위로든. 혜주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리고 혜주도 힘을 내네. 나도 힘을 내야지. 뭐 이런 그런 위로를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칭찬 감옥에 가둬버렸다. 혜주는 나의 유재석. 너무 큰 칭찬 아니야? 어쨌든 고마워 진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들이 그게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도 굉장히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고소하고 달콤하고 완전히 사랑한다고. 이제 곧 있으면 그 10분이 끝나겠네. 벌써 55분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노래 하나 하고 우리 이제 헤어질 준비를 해야겠다. 자, 노래를 어디 한번 막 깔라게 해볼까? 어떤 노래를 해볼까? 근데 이거 어떻게 키는 거야? 아, 여기 있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매드몬스터의 매드몬스터 노래 부르면서 마무리할게. 서희야, JP500엔 고마워, 고마워. 카카카리브카! 아, 너무 시끄러? 알았어. 자, 마지막으로
노래를 한번 불러보자. Mad Monster. 어? 네, 루돌프 나왔다. Mad Sound. 어 뭐야 이거 티저네. 이거 저스트 티저네. 잠깐만. 아 그냥 티저잖아. 아니 그때 왜 티저밖에 없어? 어? 노래가 없네. 모르겠다. 매드몬스터 거 말고 다른 거 불러야겠다. 여러분들 듣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 듣고 싶은 거 없으면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부르고 싶은 거 부르고 끝낼게. 사실 생각이 안 나. 뭘 불러야 될지. 엉덩이 춤? 아 체념! 체념은 너무 어려워. 체념! 어 나 체념 체념 부를 줄 아는 것 같은데. 체념인가? 잠깐만. 체념. 빅마마의 체념 맞지? 알았어 알았어. 그럼 체념 부르면서 끝낼게. 다들 안녕 안녕. 원, 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행복했어 너와의 시간들. 아마도 너는 힘들었겠지. 너의 마음을 몰랐던 거 아니야. 나도 느꼈었지만 널 보내는 게, 널 떠나보내는 게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 그렇게 할 수 없던 네가 원망스러워. 왜 말했니? 아니 못한 거니? 좀 더 날 생각하지 않았니?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이렇게 끝낼 거면서 왜 그런 말을 했니? 널 믿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그러면은 30만 축하 파티에 함께 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끝내게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저의 텐션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안녕. 고마워요.